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김해 여기가 몇 캠프인가요? 1캠프. 네, 여기 어방 캠프. 원래 예전에 어방 여기가 첫 번째 생긴 곳이거든요. 상동은 그 다음에 나 지어서 가고 지금 허브로 된 곳이고 처음에 제가 카풀 시작했을 때 여기가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아, 카풀부터 시작을 하셨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김해 1캠프에서 야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명이라고 합니다. 스타렉스로 하시네요? 예. 저희 아파트가 밤에는 지하에 개방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지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차가 지금 저희 남편하고 지금 라우터를 나눠가지고 아,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신 거예요? 네네네. 아, 원래는 그 라우터가 하나였는데, 서브 라우터를 쪼개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 하나로 같이 사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따로 지금은? 아, 물량이 좀 늘고, 동승자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주변 분이 같이 동승자로 하다가 차 두 대로 하니까 편하다고 해서, 네.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와이프랑 합의해가지고, 혹시 같이 하면 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조금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따로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세요. 아, 처음에는 저희 군대 간 저희 아들이 저를 도와줬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공기가 안타까웠는지 그러면 자기 직장을 좀 아, 아니, 일을 그만두시고 오신 거예요? 아,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자기 땅에는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 그 배우자분께서 힘드실까봐. 그렇죠. 아, 정말 힘드실까봐. 좀 약간 망설이신 것 같아서. 혼자 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고, 그전에는 동승자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도와주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치고, 그 사람이 또 이 일이 괜찮을 것 같다. 네, 이직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결정을 했죠. 혹시 실례지만, 네.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회사 다녔어요. 회사. 그러면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가요? 수입은 훨 낫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회전, 회후라고 해도 한 두 배 정도? 두 배? 아, 지금 이렇게 라우트를 쪼개서 하시는데도 수입 괜찮은 건가요? 네. 일반 회사에서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근로자하고 나눠서 내주잖아요. 아, 4대 보험을? 네. 나눠서 내주는 게 있고, 또 회사에 또 복지가 있고, 또 회사는 또 주 5일 근무고, 여기는 지금 주 6일 근무거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여기가 조금 더 길어요. 휴게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회사 다니는 것보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훨씬 낫고 대신에 일은 일반 회사들보다는 좀 힘들죠. 네. 좀 힘들진 않잖아요.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날씨가 더운 거는 너무 수덥지근하네요. 날씨 더운 거는 어느 회사나 가도 뭐 그 에어컨 맞으면서 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여기 차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이게 예. 차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같이 한 차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오래오래 할 건데 하루에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하루에 한 360개 인당? 아니죠. 합쳐서? 하루에 390개 많이요. 아니요. 네, 그렇죠. 야간 하신 분도 남자분은 또 하루에 한 270개도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시간에 또 쫓기기도 하고 쫓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합해가지고 월 수입은 앞자리만 말씀해 주세요. 1000이면 아, 둘이 합하면 와 와이프랑 이거 해야겠다. 아드님이 군대 갔다고 하셨는데 네. 군대 간 아드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아, 군대 간 아들이요? 군대 간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나를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공군에 있거든요. 국군의 날 행사에 지금 차출돼가지고 지금 익산에 가 있거든요. 어제부로. 더운 날 좀 고생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하기라고 됐습니다. 파이팅! 공진아. 날씨도 더운데 군복무 잘하고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건강하게 제대하길 바란다. 사랑해. 퀵플렉스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영어 선생님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예.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본방에서는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낮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곳곳에 가다 보면은 이제 학부모들도 보이고 하려다 보니까 낮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밤에 이제 사람도 안 만나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배송만 딱 하고 끝나고면 되니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카풀렉스인가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뭐 날씨 이제 그거 이제 요일 뭐 그에 따라서 단가가 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괜찮으셨나 봐요. 키플렉스도 하시는 거 보면은. 아, 그러다가 마음속으로는 계속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어,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 키플이 들어왔을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커플이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줄었을 때 그래도 좀 선생님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커플 수입이 그렇게 예전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지역이 내가 가야 될 지역이 아무래도 약간 좀 험지 이제 그것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키플들이 이제 고정 자리가 많다 보니까 있으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내가 이제 직업을 수입이 많은 쪽을 내 직업으로 잡아야 되는 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갈등이 제가 아직까지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진성인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 그때부터 좀 알고 있던 지냈던 사이였어가지고 전화를 한 통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게 나의 인생이 한 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빨리 한번이라도 좀 따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거의 차 사고 그때 제가 마음을 그냥 완전히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차 사고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생각을 딱 접고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 다시 그 영어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가 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숙불하고서 잠시 한동안 채팅을 했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더라도 그냥 저는 그냥 아 진짜로요? 네, 키프로 갈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진짜요. 아, 이거 영상 찍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게 배송이 지금 따지면 5년 차거든요, 사실은. 5년 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제가 길다는 생각도 안 든 적이 없거든요. 체제가 변한 거잖아요. 카풀에서 키플로 변하고, 배송 체제가 변하고, 또, 쿠팡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생태가 좀 많이 변화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도 배송 자체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 그치. 그러니까 5년이나 하고 계시죠. 그때 그 카풀 같이 했던 그 주변의 선배들도 쟤는 빨리 그만둘 것이다. 이제 그때 제가 500명도 좀 많이 하고. 아, 진짜요? 네, 제일 못했어요. 걔도 못했어요. 지금 제일 오래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키플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같이 했던 카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먼저 키플도 들어왔고, 키플하고 먼저 말하고 그랬었어요. 차는 어떻게 사셨나요? 직접 알아보고 사신 거예요? 네, 직접 그때 기계사님께서 저한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화물자격증 따고 차를 사겠거든요. 차는 뭐 사는 게 문제가 아닌데 화물운송자격증을 일주일 안에 딸 수 있느냐 뭐 그게 문제라서 자격증을 한 번만에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 조사자격증 혹시 떨어지셨나요? 아니에요, 한번에 붙었어요. 네. 떨어졌으면 딱 여기서 붙었어요. 겨우 붙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차 사고 중고차 미리 좀 알아본 데 있어가지고 차 사고. 아, 김 이사님도 요거 그냥 스트레스 사라고 하셨었나요? 네, 왜냐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탑차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자체가 탑차가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라서. 가격은 얼마 정도 됐나요? 가격은 그때 700 싸게 좀 샀어요. 그리고 잘 쓰고 잘 일하는 차니까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는 지금 3번 입차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한꺼번에 뭐 기관처럼 막 다 싣거나 이러면 탑차가 필요할 건데 저희는 지금 3번 입차하니까 그렇게 막 많은 양을 돌릴 수 있는 탑차가 다 싣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탑차 모는 게 약간 공포스럽고 차가 크니까? 차차가 높으니까. 야간의 장점? 생각보다 사람을 안 만나서 좋아요. 사람을 안 만나서 좋고 사람한테 맞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거든요. 수입주들은 아주 친절하세요. 맨날 가는 얼굴 보니까 어떤 때는 비번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문이 쫙 열려져요. 그럼 아시는 거지 저를. 그러면 내가 그냥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 인사하면 또 가끔씩 들어오고 뭐 그냥 음료수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서서 고생하시잖아요 밤에.
그리고 또 신문 다시 하시는 분도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고 하니까 가는 게 같이 좀 올려놓고 하면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 만나니까 비슷한 거죠.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다 혼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피딩이 늦게 오면은 저희가 그만큼 시간이 좀 꺾이겠죠, 그죠? 저희는 7시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마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부담감, 스트레스 그게 이제 그게 가장 크죠. 배우자분께 영상편지 네. 안 계시니까 영상편지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사실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뭐야? 너무 내가 고생을 시켜준 것 같다. 동갑인데 어쨌든 간에 직장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좀 힘든 아파트가 있대잖아요, 그죠? 거기를 그래도 말없이 해줘서 고맙고 같이 좀 그냥 좀 동갑에 좀 티버티로 잘 싸워요, 사실은. 잘 싸우는데 그래도 일할 때는 그래도 별로 일했던 거 매진하면은 또 같이 잘 일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목표가 있으니까 또 이 약간 목표를 또 여기 안에서 같이 또 일어나게나. 좀 글썽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온다, 아니에요. 온다. 땀입니다. 땀. 온다, 온다. 땀입니다. 땀입니다. (목소리) 지금 안 계시니까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좀 그렇다. 지금 바빠가 정신없어요. 아, 아니 아까 아드님한테 하셨잖아요.